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만 여러 힌트 찾아보도록 하죠. 이분과 함께 시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TNW9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드셨죠? 일단 뭐 역대급이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뭐 다들 힘드실 텐데 이제 최대한 좀 객관적인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힘 내서 최대한 많은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 거래량 둘 다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거래대금에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실고 움직인 종목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 생각나는 종목, 2차전지 하면 생각나는 종목, 그리고 5위에는 오늘 입성 첫날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 워트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실고 움직인 종목들 먼저 저희가 리스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거래를 실고 오늘은 밑쪽으로 좀 향한 종목들이 대다수긴 한데 어떻게 오늘장의 특징적인 부분에서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패닉이죠. 사실상 패닉이고 어찌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신용 미수 뭐 언론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와요. 영풍 제지 때문이다. 이제 영풍 제지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뭐 포스코 홀딩스 이제 앞서 리스트에 나와 있던 종목군들은 각 증권사별로 신용이 거의 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풀로 가득 차 있거나 심지어는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작게는 5억, 뭐 많게는 10억을 풀 미수로 해가지고 10억, 30억 뭐 그 이상의 금액을 1박 2일로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1%, 2% 정도의 수익을 노리는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 시장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오늘 장 초반서부터 반대 매매, 일단은 매도를 했거나 손절매를 했고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 증권은 30%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20% 이상의 주가 하락을 맞이하게 됐을 시에는 사실상 증권은 부족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또는 이제 증권사에서 추가 입금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또는 연락을 받았을 때 입금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는 입금할 돈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손절매 물량이 또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일단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기타 등등의 종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 또 긍정적인 신호를 포착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해주고 있지 않는가. 자, 우리가 달리 생각해본다면 주식은 비싸게 사줘야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반대급부로서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그냥 아래 호가에서 정말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철근된 물량들 어찌 본다면 상당히 시장이라는 것이 어찌 본다면 개인들의 어떤 피를 정말 받아먹고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는 적어도 앞서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은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래 대금이 강하게 한쪽에서 실렸다고 하더라도 추세 네. 전환을 시대로는 보기 어렵다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자, 제가 뭐 여타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 머니투데이에서도 바닥론,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와중에 혼자서 뚱딴지 같이 바닥 같은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시작이라는 것은 바닥을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또 내일 양봉 나오면 바닥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들 여러분들의 계좌와 시장과는 정말 무관합니다. 왜? 지금 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패닉입니다. 왜? 이유가 없습니다. 뭐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누가 오더라도 뭐 파동론, 일목균형표 또는 뭐 파라볼 이평선 이런 걸로 분석을 할 뿐이지 그건 역시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일단 좀 진정되는 기미, 어찌 본다면 미수, 신용 등의 레버리지 물량들이 또는 최종적으로 아마 내일은 CFD 물량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물량들이 다 싹 다 출회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장이 횡보 구간을 좀 거치면 그때서야 혹시 바닥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시장의 흐름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종목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슈에 조금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리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의 리스트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종목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에이텍 연일 올라와 있고요. 오늘 앞서 확인해 보셨던 신규 상장주 워트도 확인이 됩니다. 최근 계속해서 뭐 마리화나 관련주 이와 함께 비트코인 관련주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오늘 특징적으로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거래량 실린 종목
한 종목 꼽아본다면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약간 요즘 시장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약간 오마주가 겹칩니다. 제가 2018년, 이거 또 혼날 텐데, 2018년도쯤에 아마 제가 결혼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좀 헷갈리다 보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해외 신혼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이제 들리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 발생을 했다. 그리고 폐렴 증세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좀 열이 났는데 병원 가니까 격리 조치를 당했었어요. 그 당시에 코로나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이코플라스마라는 사실상 폐질환 또는 폐섬유화까지 진행될 수 있거나 또는 상당히 체온을 좀 높여가지고 조금은 좀 안 좋은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중국 내에서도 좀 발생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뭐 해열제라든지 뭐 특정 백신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 중국 내에서만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 좀 펼쳐지지 않았다는 건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지금 현재 서울 또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많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상당히 있고 뭐 곁다리로 제가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앵커님 요즘 또 이 마이코플라스마 외에 또 한 가지 좀 이슈화 되는 게 있죠. 감기류 말씀하시는 벌레 건가요? 쪽. 벌레 쪽이요? 빈대. 아, 빈대 예.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앞서도 마이코플라스마에 대한 테마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일단은 빈대라는 말을 참 방송에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정말 생소하죠. 네, 정말 그런데 일단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아파트라든지 호텔 또는 뭐 삼성 4성급 이상의 호텔로 번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테마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당분간 좀 관리 또는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이슈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힌트를 좀 얻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양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2300선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수급과 함께 환율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일단 힘들었습니다. 10월 26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어두웠고요. 오후에도 반전의 계기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를 계속 안고 있는 상황, 미국 국채에 대한 우려, 여기에다가 달러와 강세까지 장중에 진행되는 모습이 오늘 하루 종일 펼쳐졌는데요. 국내 내부적으로도 큰 모멘텀을 받지 못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진행되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신용 물량 또 한 번 나오면서 2차 전지의 흔들림 또한 가중된 하루 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지수 연동 종목이 크게 밀리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하락폭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의 2300선 사수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침표가 찍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2.6%의 하락률로 기록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오르는 종목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는 2300선은 사수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최종 수치는 2300선을 소폭 하회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1월 이후 처음으로 2300선을 밑도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9, 2300이 아니라 앞에 2자가 두 개나 찍혔습니다. 이렇게나 오늘 64포인트나 밀렸네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3.5%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 740선 그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반전의 계기 마련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패턴 오늘장 나왔고요. 743선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일단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거운 분위기 속에 흐름이 계속 나왔다라는 점 많이 아쉽네요.
자, 일단 소극적으로 어떤 포인트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오늘 장중 내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4거래 연속된 매도 행렬이었는데 오늘 가장 많은 물량을 팔았던 외국인이었습니다. 4,700억 원가량의 순매도 기록이 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수의 활력을 띄게 해주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막판에 좀 많이 사주기는 했습니다.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대규모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막판에 금융투자, 그러니까 단기성 자금이 또 한번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은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죠.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환율의 흐름도 주시할 만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미국 국채 금리와 연동해서 강한 흐름 연출하면서 시작이 됐죠. 1360원 선, 그러니까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20일 통화정책 회의 결과도 나올 겁니다. 어떻게 더욱더 위쪽으로 뚫어낼지에 대한 경계감도 분명히 필요한 시장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도 역외환율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1353원 선에 출발해서요. 고점 부근 1360원 찍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 확인해드렸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좀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좀 어두웠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의 하락폭 눈에 띄실 겁니다. 컨퍼런스 콜 진행되면서 조금 더 차가운 시선 맞이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5.8%의 하락률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적 모범생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었습니다만 컨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반전의 계기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 특징.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 선 깨진 구간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6%대 하락률 기록이 됐고요. 에코프로 딱 10% 빠졌습니다. RTO는 개별적인 이슈로 오늘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서만 1,4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 폭도 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뭐 좋게 나왔다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조차 하지 않는 오늘장의 시장이었거든요. 지금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쏟아지곤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나 차가운 시선을 맞이한 이유가 뭘까요? 2300선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이탈했는데 어떻게 저희 분석 받아봐야 될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소위 이런 상황에서 월가에서 쓰는 말 중에 이제 뭐 미스터 마켓이 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이제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시장의 방향성 예측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우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나스닥의 방향성, 미국 현지 내에서도 도무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진다라면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또는 러시아의 푸틴의 어떤 심장 마비설, 뭐 각가지 이슈를 들이댈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답답한 부분일 것입니다. 일단 시장은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버리지 물량이 생각보다 시장에는 꽤나 많습니다. 어찌 본다면 현금으로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자, 뭐 미수, 신용, 뭐 CFD, 뭐 심지어는 뭐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증권사별로 여러분들이 수익률 대회를 할 것입니다. 99.9%는 사실상 미수 대회라고 보셔도 돼요. 그 신용 대회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물량들이 시장 전체로 놓고 보게 된다면 어찌 본다면 시장을 좀 지탱하고 있는 그런 자금이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금 20%, 30%짜리는 사실상 오늘 거의 다 반대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해당 증거금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증100으로 바뀌었습니다. 또는 신용이 풀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즉, 증권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특정 몇몇 종목군들 또는 더 많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어떤 증거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부터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거금 부족 사태까지 치달을지 모르는 그런 물량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매도가 나온 것도 있고 또 매도에 꼬리를 물면서 거의 사실상 패닉 세일이 발생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이고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지만 내일은 그래도 시장이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패닉 세일 이후에는 좀 시장이 진정되는 기미를 좀 보여주기 때문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금요일이기도 할 뿐더러 시장이 횡보한다고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예단하거나 또는 확신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지금 현재 시장을 꾸준하게 관찰하신 분들은 금요일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 시장도 사실상 거의 블랙 먼데이에 가깝거나 또는 그레이 먼데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약세 흐름을 띠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고 내일 장을 좀 맞이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뭐 팁을 드린다라면,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보신다라면 MACD라는 보조지표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따로 준비한 내용은 아니고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한값을 뭐 10, 20 또는 20, 60으로 놓으시고 오실레이터와 시그널스를 제외한 MACD선 하나 가지고 0의 값 이상으로 올랐었을 때가 아 이제 정말 시장이 반등을 하는구나, 상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이고요. 뭐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실제 선물시장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내는 로직 중에 일부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로직을 한번 코스피 시장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여러모로 심란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쫄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굳건히 자신감 유지하시면서 여유있게 시장 관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 하나만 받고 싶어서요. 그러면 네. 개인의 신용 물량은 거의 다 소화가 된 상태라고 볼 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 일단은 지금 손실 퍼센테이지가 뭐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증거금 30%일 경우에는 원금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이실 겁니다. 송구한 이야기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적금을 해약한다든지 보험 대출을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금을 채웠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계속해서 두드려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AS 한 종목을 좀 빠르게 바라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삼성생명을 여쭤볼까 합니다. 단순 뭐 이 종목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계속 흔들린다면 배당을 이제라도 봐야 되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실 것 같아서요.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배당 몇 주 전부터 이쪽만 추천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저희 계속 생각해야 될지 아이디어 공유해 주시죠. 일단 배당주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공교롭게도 하락장이기 때문이었죠. 사실상 네. 하락장이라는 것이 본격화되면서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낫지 뭐 증백 종목, 급등주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지금도 좋은 가격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7만 5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가가 점진적 무상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뭐 지금도 좋은 가격대이고 오히려 오늘은 뭐 미약하지만 양봉까지 유지해 주니까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여러 종목 추천을 주셨는데요. 그대로 시선 유지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가 2300선을 밑도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의 고공행진과 더불어서 악재의 악재가 쌓인 모습인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여러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 내용과 함께 컨퍼런스 콜의 내용도 꼭 오늘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어지는 저희 코너에서도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자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